안녕하세요. 만화와 저널로 세상을 보는 만져봐 시민 만화 기자 오성래입니다. 2015년 부천 국제 만화 축제 개막 행사에서는 만화를 소재로 한 축제답게 홍보대사인 벨기에 출신의 방송인 줄리안이 마이크 하나 달랑 들고 나타나 축제의 주요 행사를 안내하며 격식을 차리지 않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개막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 행사에서 흔히 있는 의례적 모든 축사를 동영상으로 핵심만 전달하였으며 박재동 부천국제만화축제위원장이 동요 엄마와 누나야를 열창하므로 개막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개막 퍼포먼스 공연으로는 드로잉 아티스트 김정기 작가와 벨기에 작가 베르나르 이슬레르가 함께 펼쳐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고 부천대학교 영상, 게임, 콘텐츠과 학생들이 만화와 캐릭터를 시민들에게 그려주므로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외에도 제12회 부천 만화대상 시상식이 있었으며 축제 기간 동안 각종 만화의 역사와 미래를 볼수 있는 전시회 등으로 알차고 유쾌한 축제였습니다. 2016년에도 더 다양하고 뜻깊은 부천 국제 만화축제 만져봐 기자단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져봐 시민 만화기자 오성래였습니다.